아, 여보세요? 예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, 아버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아버님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사막 콘텐서요. 사막 콘덴서요? 네, 예.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5만 7천 원에 50% 가지고 있어요. 5만 7천 원에 50%요? 예. 네,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, 아버님. 예. 뭐, 가지고 계시면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? 글쎄, 원가에 좀 비슷하게 올랐는지 하고요. 네네. 저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는데, 그 손해 안 예. 보시고, 매수가 오면은 비중도 좀 줄이고, 뭐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예. 네, 얘는 제가 봤을 때 5만 5천 원 오면은 떨어지는 게 예. 아니라 이전에 그 작년 초기 때 떨어졌던 이큰 무게를 줬던 때보다 조금 더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. 이때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시세를 만들어 놓고 전쟁 터지고 시장 안 좋아지면서 가파르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재무적인 문제는 없고 그리고 콘덴서 쪽 관련된 MLCC 쪽 관련된 부분은 뭐 삼성전기도 흐름이 괜찮고 그리고 시장에서 자동차 쪽이나 LG도 역시 그쪽에 대한 비중들이 커지기 때문에, 전장 쪽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, 사막 콘덴서는 그런 영향권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님은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요. 일단 매수가 정도 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신다거나,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전화 한번 더 주시면은, 뭐 전략을 한번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상승 여력이 시간이 좀 지금 오래 기다리셨잖아요. 그죠? 근데 지금 기다린 것보다는 전 짧을 것 같아요. 올해 안으로 하반기 들어가는 초입 쪽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홀딩 하셔가지고 쭉 가보세요. 아시겠죠? 고맙습니다. 네, 잘 대응하세요. 예. 네.